형님! 아, 제가 형님 요즘 너무 초심을 잃은 것 같아서. 무슨 초심? 형님 요즘 차가 그 G80 너무 세단 이런 것만 타잖아요. 아, 그치. 형님답지 않게. 아. 그래서 옛날의 기억을 제가 또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무슨 추억이 새록새록 나지? 아, 그 있잖아요. 한때 파포 대장이니까. 아, 그래? 네, 제가 차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 차입니다. 야, 씨.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든 차인데? 진짜 제가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야, 이거 길거리에서도 안 보이는. 네. 야, 내가 옛날에 F타입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 내가 이거 진짜 타면서 4개월밖에 못 타고 감가 엄청 맞고 겨우 팔아가지고. 내 애지기 차거든 이게. 더 반가운 건 나도 흰색의 쿠페였어요. 자, 이 차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옛날에 미친듯이 타고 다녔던 차거든요. 야, 오늘 텐션 산다 갑자기. 야, 진짜 기억 새록새록 나네. 다시 카푸 대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몸을 낮춰야 될 것 같아, 차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카푸어로서 신나게 활동을 할 때, 저는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4기통짜리 2000cc 모델이고 제가 탔던 거는 3000cc 모델이었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야, 너가 보기에는 박스터랑 뭐 카이맨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아니, 이게 훨씬 이쁜데요? 그치, 이쁘지? 네. 이 디자인 뒤진대니까. 얘가 옛날에 진짜 미쳤다고 박스터랑 경쟁하고 했었는데 감가도 워낙 심하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가라앉았지. Z4 40i 정도랑 경쟁한다고 봐야지. 하지만 걔는 3000cc는 2000cc. 가격은요? 가격 비슷해. 얘가 9,000만 원대. 하지만 얘를 누가 9,000 주고 사겠어? 할인을 1,000만 원 이상 하는데. 문 열면 1,000만 원 날라간다는. 그렇지. 마세라티와 더불어 제규어. 감가의 대장. 차를 왜 사는 줄 알아? 이 차를 타고도 다른 슈퍼카한테 그렇게 꿀리지가 않거든. 제규어 차 리뷰 처음 해보지? 네. 저 얼굴 어떠냐? 저 제규어 얼굴. 여기는 약간 슈퍼카를 따라하려고 약간 많이 노력한 모습? 저게 네. 바로 블랙팬서다. 이게 실물로 보니까 진짜 와이드하지 않아?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이뻐요. 그리고 본넷 자체가 영상에 다 안 담길 것 같아, 그지? 폭이 1925. 그러니까 2m는 안 돼. 근데 차가 워낙 낮아가지고 1300 얼마니까 진짜로 우리 그냥 가슴팍밖에 안 오는 거야. 요 라인 봐봐. 아이, 가슴도 안 오네. 여기밖에 안 오지. 네. 진짜 좀 슈퍼카 느낌 나지. 이거는 하이 버전이라서 이렇게 휠이랑 이런 건 18인치밖에 안 되는데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휠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 옛날에 내가 타던 거는 이제 19인치. 얘는 휠이 좀만 크게 나왔으면 아마 더 인기 많았을 텐데 요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휠 부분이. 그런데 요 라인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박스터를 포기하고 F타입을 샀던 거 아니야. 박스터를 샀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뚜껑도 안 열리는데 그때 저는 무조건 뚜껑 열리는 차를 사고 싶었었거든요. 형님, 여기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규어는 멋으로 타자. 일단은 이런 뻥이 되게 많아. 여기도 좀 다 막혀 있고 이쪽도 다 막혀 있어. 폼이야, 폼. 아, 약간 튜닝처럼. 다 폼이야. 주말에 기분 내기도 좋고 그런 차라고 보면 돼. 제가 옛날에 20대 월세 살 때 포르쉐 가서 박스터를 이제 계약서도 막 쓰고 막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6개월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차 보러 나온 김에 제규어 매장을 딱 갔거든, 이렇게. 근데 이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걸 이틀 만에 주겠다는 거야. 할인 2,000 이상 해주고. 그래서 또 성격 급하니까 내가 그냥 나 이 차로 갈게요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무조건 오픈카를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뚜껑을 열겠어 타면서. 이것 너무 이쁜데. 이 루프라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라인이 진짜 죽이잖아. 이 사이드 미러를 보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보여. 그 포르쉐 911 타듯이. 이 차 길이는 안 긴데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비율이 안 이뻐. 근데 이 쿠페 같은 경우가 비율이 진짜 이뻐요. 이 엉덩이 라인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어때, 준표? 여기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니네. 이 골반 라인. 요게 진짜 슈퍼카 느낌 나지 않아? 뒤에가 진짜 이뻐요. F타입은 뒤태야. 요번에 영상 찍어 올렸는데 5,000 이하로도 찾을 수 있어. 3,000대도 있어. 너 갈래? 제가 왜 가요? 요 밑에 보면은 2000cc짜리라 이렇게 125 사각형 하나거든. 근데 내가 타던 거 이제 380. 네. 그거는 이제 원형 두 개야. 5.0으로 가면은 여기 마우라가 두 개, 저기 두 개 이렇게 달려 있어. 그래서 이거 사는 분들이 예. 튜닝을 많이 하더라고. 5.0처럼. 요 125가 조금 아쉽네요. T300이라고 써 있으면 4기통. 좀 아쉽지. 네. 4기통은 좀. 왜냐면은 어차피 이 차도 고급 인호 해야 되거든. 그래서 2000cc의 고급 인호키 조금 뭔가 느낌 쎄하지. 네. 기름값 엄청 나와. 연비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 최악이 뭔지 알아? 후진 느잖아. 앞바랑 정강이밖에 안 보여. 위에 뭐가 있으면은 몰라. 그리고 이 차의 진짜 최대 장점은요 이거예요. 자동. 오, 쿠페형 치곤 되게 넓지 않아?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을 갈 수 있다는 뜻이지. 닿는 것도 돼요? 그럼 쫙 이렇게. 어때? 이거 진짜 좋다. 수납 예. 공간이 이쪽에 좀 많아. 자, 이제 얘는 또 이런 게 멋이야. 딱 열면은 어때?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카. 네. 그리고 이거 눌러도 이렇게. 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도어가 진짜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진짜 길지?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차가 좀 빡셔. 진짜 이것도 이렇게 내려야 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야 돼. 옆에 좁으면은.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로 돼 있고. 와, 역시 차가 낫네요. 되게. 어때? 요 도어 진짜 길지? 네. 그리고 요 느낌이 좀 좋아. 요거는 좀 밑에 등급이라 많이 멋이 없는데. 요쪽이 이제 좀 벤치 같이 돼 있는 거야. 시트 조절이랑 이런 거. 두 도어잖아요. 보험료 훨씬 비싸겠네요? 예를 들면 나 20대 후반 때도 거의 500 나왔었거든? 아. 그리고 이 차주분 같은 경우가 20대 초반인데 자차까지 넣으면 1000원만 나온대. 진짜 나온대요? 와, 엄청나지. F타입의 실내입니다. 자, 얘가 따라 있을까? 아반떼가 얘를 따라 있을까? 그렇지. 아반떼가 얘를 따라 있지? 네?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차가 13년도인가 처음 나온 건데 네. 아직도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어. 실내는 솔직히 요즘 거에 네. 비하면 완전히 좀 노티 네. 난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저쪽 가운데 인포테인먼트도 다 이제 버튼식이고 거의 터치가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요거는 2000cc 모델이라 가변 배기 버튼이 또 따로 없어요. 자, 시동을 걸어볼게. 2000cc여도 좀 우렁차지? 예. 그래도 이거를 딱 누르면은 이게 튀어나와. 애초에 튀어나와 있어도 될 것 같지? 근데 귀여운데? 그때 당시에는 나 이게 신기했었어. 이게 내가 탔던 3000cc에 비하면은 훨씬 소리가 작기는 하다. 배기 버튼이랑 이렇게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버튼이 없어. 그냥 기본 배기로만 다녀야 돼. 아, 그립네요 이 차. 이게 왜 그랜드 투어러냐면 이런 데 이제 컵도 되게 잘 들어가고 운전이 진짜 편해. 그리고 그 포르쉐 박스터는 없잖아요 이거? 저기로 열어야지 여기. 다시방. 다시방 쪽으로 해서 이제 컵 싣고 해야지. 장점이다 단점인데. 아, 이거는 진짜 안 열려요. 예. 개방감만 주지. 아, 안 열려요 아예? 내 나름대로 명성을 날리던 차였는데 월 200 얼마씩 예. 내가면서 형이 이제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했으니까 갑자기 멈췄어? 요즘 갑자기 안 들어? 요즘 여러분 카푸분들 많이 신청 좀 해주세요. 제 채널은 카푸어 특집만 많이 보더라고. 아, 근데 2인승 쿠페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더워 네. 외투를 벗고 타고 싶어 예. 그럼 밖에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시 타야 돼. 아, 뒷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요런 데 좀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백미러를 다 가릴 거 아니야. 그 패딩 넣으면 끝나겠는데요? 안 보이겠는데? 그러니까 자그마한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양 사이드에 넣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요런 단점이 있어요. 2인승 쿠페의 최대 단점이야. 시트 뒤에 공간도 없어. 요즘 차에 비하면은 좀 진짜 옛날 느낌 나지? 그런 네, 게 이런 건 좀 진짜 좀 옛날 느낌. 뭐 이렇게 터치감은 뭐 빠르긴 한데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이쪽 부분이 요즘 차들에 비하면 좀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 네. 빨리 얘네도 실내를 바꿔서 나와야 된다. 아, 18년식인데 이 정도면 좀 아쉬운데요? 다 똑같아. 얘네도 안 바뀌어. 차 마세라티 같이. 예, 예, 예. 요쪽 버튼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변해. 그러니까 얘가 왜 데일리로 또 가능하냐면 이런 데 크루즈도 다 돼. 이거 내가 타던 건 금색이었거든, 패드시프트. 예. 얘는 등급이 낮다고 또 은색으로 넣어줬네. 원래는 여기가 청동색 같은 금? 이런 걸로 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패들로 달릴 때 같이 일품이거든.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어때? 바닥만 보이지? 아,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치? 진짜 그냥 밑바닥만 보고 가지. 후방 카메라의 기능이 네. 너무 바닥만 보고 가. 이거 처음에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어, 나도. 추억의 차를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네. 차 되게 낮고 네. 생각보다 이쁘지? 네, 진짜 한 번은 타볼 만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진짜 타고 싶어요. 근데 너도 이런 스포츠카 한번 네. 타보고 싶지 않아? 제가 제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들어가서 아, 너에게 주는 선물? 네. 그 박스터 1억 3천짜리 만들어봤거든요. 박스터? 네. 근데 봐봐, 내가 저번에 촬영했었거든. 영상 찍었는데 컨버터블 버전도 잘 찾으면 5천 이하로 있어. 네. 그리고 키로수도 그렇게 안 많고 네. 왜냐면 거의 다 주말만 타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꿔 이 차를. 그러니까 감가는 엄청난 5천 이하의 컨버터블 F타입으로 해서 딱 사는 거야. 어때? 오히려 중고로 해서 그냥 그렇지. 잠가 타고 버리는 느낌? 뭘 버려 버리기. 팔아야죠, 팔아야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미 감가가 엄청 된 거니까 예. 야, 박스터에 비해서 돈을 얼마나 아낄 수가 있어. 박스터는 진짜 감가가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돈도 예. 아낄 수 있고 예. 오픈 느낌 똑같이 되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달릴 때 2단으로 출발하면 제일 편해. 1단 출발은 차가 너무 울컥거려가지고 2단 출발해야 되는데 확실히 내가 타던 그 3.0보단 훨씬 조용하다. 솔직히 배기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내가 타던 3.0만큼 이렇게 막 임팩트적이지 않네. 그거는 바로 아르렁 막 이러고 팝콘 두두두두 터지고 이러거든. 3단에서 2단 내릴 때 소리가 좀 나네. 그러니까 방금 좀 났지? 네. 이것이 바로 팝콘이다. 아,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타던 그 3000cc만큼의 그 임팩트는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조금 아쉽다. 우리가 탔던 것 중에서 제일. 야, 조피디, 추억 되살아날려다 지금 죽었잖아. 이거 난 또, 야, 내 추억이 지금 살아날려다가 지금 죽어가잖아.
P300은 배기음이 좀 아쉽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연비적인 측면은 P380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옛날에 그 3000cc 탔을 때 고급 유 넣고 기름값만 진짜 거의 50에서 100 사이로 썼던 것 같은데. 한 달에요? 어. 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겠네. 그치, 그거에다 네. 보험료에다가 네. 여러분 이 차 유지비 엄청납니다. 진짜 이 차 가격만 보고 그리고 할인만 보고 달려들면 절대 안 돼. 우리 카푸어 분들, 이거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냥 길거리에 너무 없어요. 길거리에 많고 인기가 많아야 보험료가 싸요. 어, 알지 이제. 네. 어, 포르쉐 같이. 네. 이 차의 차주분도 이게 보통 보니까 보통 7에서 10 사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타던 3000cc는 보통 5에서 7 나왔고. 그냥 맨날 지려 밟으니까. 나는 미친 카푸어였으니까. 아, 근데 맞아. 얘는 2000cc잖아. 네. 그러니까 제트포도 20i랑 비교를 해야 돼. 근데 그거 6000대거든, 새 차가. 아니 그러면은 그냥 20i 사지 않아요? 아, 네. 요런 감성이 좀 없어. 좀 으렁대고. BMW 20i 엔진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해. 어, 그냥 일반 2000cc 그냥 그 세단 느낌이야. 오픈되는 느낌이구나. 어, 그냥 얘는 뚜껑 따는 거 해도 얘도 으렁대고 얘도 좀 배김이 있는 편이잖아, 2000cc 네. 치고는. 네. 그러니까 요런 감성이 없어. 그리고 희소성 떨어지고. 제트포 길거리 나와도 그렇게 뭐 희소성 없잖아. 얘는 진짜로 그냥 네. 어디 내릴 때 이 하차감이 네. 또 있단 말이야. 디자인이 이게 더 이뻐요. 어, 디자인이 네. 죽이잖아. 그리고 쿠페는 엉덩이. 아씨, 아까 봤지? 이 지금 사이드미러도 너 봐봐, 엉덩이밖에 안 보여. 저 봐봐, 사이드미러 엉덩이 보이잖아. 오, 진짜네? 저 뒷차가 이런다고. 저 차 뭐지? 오, 어, 네, 나 F타입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이 차가 잘 뭔지. 보기 전엔 모를 것 같아요. 어, 형님. 아,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벤틀리 오픈카네? 네. GTC? GTC는 뭐예요? 아, 오픈이 안 되는 걸 GT라고 하고 오픈이 되는 걸 GTC라 그래. 저거 빌려주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폰도 어, 돼 있는데 뭐. 가서 물어보자. 주피디, 너 때문에 내가 추억에 잠시 잠겨봤다. 내 추억의 차들 하나씩 다 구해오는 게 어때? 어, 그런 컨텐츠 괜찮은데? 제가 오늘은 4기통을 예. 타서 예전 같은 감흥을 좀 못 느꼈는데 그래도 좀 타보니까 금방 적응도 되고요. 아, 진짜 애증의 차였어요.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하지만 이번에 중고 알아보면서 또 되게 가격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정말 나만의 희소성을 느끼고 싶다. 어, 추천드립니다. 세컨으로 어때요? 어? 뭐라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카푸어 분들 좀 지원 많이 해주시고, 사연 있는 차 이런 거, 또 카푸어가 못 사는 차, 초호화 아까 같은 저거 뭐냐, 벤틀리 뚜껑 열리는 거 네. GTC 네. 어, 저런 거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